예, 팀장님. 남행, 너 지금 어디야? 아, 저 병원인데요. 이우 여기하고 같이 있지? 변호사가 병원으로 갈 거니까 그 새끼 풀어주고 빨리 서로 복귀해. 예? 귀먹었어 임마, 서로 복귀하라고. 아, 알겠습니다. 뭘 야려, 씨.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그래. 아, 내가 책임진다니까. 그래. 오케이. 어디 가? 이우혁, 그놈 풀어줘야 된대. 왜 풀어줘? 지연이 속옷 나왔다며? 적법하게 얻은 속옷이 아니라서 인정 안 될 수도 있대. 그래서 너 지금 어디 가는데? CCTV 다 뒤져본다고 협조해달래. 확실한 물증만 나오면 바로 구속할 수 있다니까. 일단 나 가볼게. 아이씨. 아, 진혜 씨. 아, 이쪽. 가만히 있자. 풀려놨다고. 담배 한 대 필래? 야, 우리 솔직하게 한 번만 얘기해보자. 너 진짜 지현 씨 납치 안 했어? 아, 말해봐. 경찰서도 아니잖아. 아니죠. 어? 뭐라고? 꼴 보기 싫었어. 그래, 꼴 보기 싫지. 고양이가 뭐라고 지가 밥을 주라 말아야. 그래서 죽였어? 아니, 늘 봤어. 누구? 지현 씨를? 어, 그 여자. 지켜보다가 죽였어? 아니, 끌고 왔어. 어디로? 지켜보던데. 그래, 알았어. 지켜보다가 끌고 갔지. 고생 많았습니다. 어디? 어디로? 빨리 연락했으면 더 빨리 나갈 수 있었을 텐데. 잠시만요. 어디? 어디로 데려갔냐고? 뭐하는 것 역시 우리... 유야! 어디! 그만하세요. 엄중히 경고합니다. 가혹해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. 현 절차 밝겠습니다. 역시 어디가? 아...